집에서 했다간 와이프한테 혼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루나인 TV 아루아루 아루나인 데스입니다. 네, 오늘은요, 1호기는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2호기는 안 한 것. 1호기는 하이브리드 풀옵션인데 2호기는 이거 하나 때문에 풀옵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건 바로 짜잔! 네, 알미늄 캘리퍼 디스크입니다. 이거 하나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2호기도 1호기도 풀옵션이 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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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얼마야? 오, 아령을 해도 되겠어?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에 제가 프론트 X를 리뷰를 했을 때, 10개월 전이죠. 그때 한번 제가 짧게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더 깊게 한번 간단하지만 깊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무게를 제가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허브 셋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해보죠. 다다다다다 이거는 뭐야? 이렇게 일본어로 뭐라고 써 있는데요. 가끔가다 이렇게 프론트 엑셀이 구 프론트 엑셀을 쓰면은 로터를 껴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프론트 엑셀을 교환을 해준다고 하니까 디라이크에다가 이렇게 메일과 성명 이렇게 다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이 엑셀을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부품을 다 뜯어주시고요. 역시 부품은 이를 뜯고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네, 지금 이걸 보시면요, 예전이랑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렇게 캘리퍼에 로고가 들어갔습니다. 네, 솔직히 이 로고가 있으나 없으나 바퀴가 돌아갈 때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니까 간지. 네, 오,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부터 이 허브의 옵셋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셋은 네, 6.5네요. 이 허브의 옵셋이 6.5인데 이게 RC 회사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면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 4mm인 것도 있고요, 어떤 건 5mm인 것도 있고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옵셋이 달라집니다. 차의 옵셋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장착하기 전에 이거를 갈아내는 거는 모두 알고 계시죠? 갈아내서 좀더 리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종기 스로틀 트림을 조금 이렇게 앞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조절을 해주시고, 바퀴가 자동으로 돌아가면 거기다가 이 줄을 대가지고 갈아주시면은 리얼하게 장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될수 있으면 밖에서 하세요. 너무나 이렇게 분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했다간 와이프한테 혼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알미늄 디스크는 이 수지 디스크와 다르게 브레이크 분진 이 결이 다릅니다. 기존에 이렇게 수지 디스크는 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 같은 방향으로 결이 나여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예, 두 개가 같은 방향이고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돌아가게끔 결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게끔 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퀴에 맞게 앞바퀴, 뒷바퀴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결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더 리얼하겠죠. 네, 그리고 이 캘리퍼 좀더 리얼하게 하시려면 이쪽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네, 블랙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귀찮다면은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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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네, 이 매직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칠해주시는 겁니다. 도색을 하기 귀찮으시다면 이렇게 매직으로 칠해주세요. 이렇게 칠해주는 이유는 좀더 리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세요. 예, 1호기인데요. 드리프트는 이렇게 타각을 주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보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저도 검정색으로 칠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잘안 보이겠죠. 근데 여기에 캘리퍼 색깔이 딱 보이면 조금 리얼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줍니다. 네, 앞바퀴를 낄 때는 약간 유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살짝
살짝 유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엑셀에다가 심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엑셀에다가 한 0.2 정도 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심을 하나 껴주시고 심 0.2mm 심을 하나 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 굿 어 굿 어 굿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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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네, 이렇게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후후 후후. 네, 이제 1옥이나 2옥이나 풀옵션이 되어버렸네요. 우와 풀옵션. 네, 오늘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바이바이.